정월 대보름에 맞춰서 정말 풍성할 만큼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할 것 같긴 한데 콩과 고기가 만났다? 무언가 그걸 잡아줄 만한 센스 있는 아이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비지가 들어가서 약간 꿉꿉한 향도 나지 않을까요? 비지가 들어가서. 걱정돼요. 그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들어가는 재료가 있어요. 이건 집에 다 있어요. 뭐예요? 바로 김치예요. 얘가 바로 비장육이에요. 근데 좀 뭔가 양념이 깨끗하게 좀 됐네요. 그렇죠. 털어내셨나? 집에다 김장김치잖아요. 네. 풀이 들어가 있잖아요. 뻘쭉해질 수가 있어요. 김기를 뺀다. 한번 양념을 털어내고 쓰러져, 하게 되면 아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네. 네, 오늘 주인공은 등갈비지만 저희 실상 바깥에서 비지 김치찌개는 자주 먹거든요. 이제 보니 이 조합이 환상의 조합, 이제 알 것 같아요. 신스틸러, 신스틸러. 예, 일단 비지와 김치와 거기다가 주인공 등갈비가 쫙 등장하면 게임 끝! 맞습니다. 딱 그 맛이, 일단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맛있어요. 약간 핑크빛이 돌면서 먹음직스럽고 비주얼이 예사롭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신김치 800g까지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집에서 전골 냄비에다 넣고 끓이면서 드시면 네네. 맛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골 냄비에다가 김치 깔아요? 네, 신김치는 800g이에요. 네, 옆에다 이렇게 좀 놔주시고요. 밑에 깔아줘야죠. 자르지 않고 잘라야죠. 신김치 깔아주란 말이에요. 저게 또 이제 비주얼이 왠지 김치가 들어가면 되게 든든해요. 맞아요. 반은 맛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안도감? 자, 그다음에 한쪽에는 어머. 등갈비 끓여주시면 돼요. 한쪽에. 아, 저렇게 데코레이션 하는구나. 예쁘겠다. 보기도 좋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저런 비주얼이 된다니까요. 그치. 이제는 이 육수 있죠? 네.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 아. 새우젓 들어갔죠? 설탕이 약간 들어가죠? 진짜 더 감칠맛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소금 들어갔죠? 간이 다 됐죠? 맞아요, 거의. 자, 그때 이 육수를 여기다 다시 부어주시면 돼요. 오, 이미 비주얼이 그냥 바로 떠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네. 다시 킵니다. 와. 자, 이제 다 이제 삶아진 거에다가 이제 김치만 익으면 되잖아요. 네. 네. 뚜껑을 덮고 우선 센 불에 끓이세요. 네. 어느 정도 끓여요? 센 불에 한 10분 정도 끓이시다가요. 10분. 중불로 딱 줄이셔가지고 5분 정도만 더 하시면 돼요. 10분? 그다음 줄여서 5분. 네. 그렇게 해야 이제 김치도 뜸이 들고 고기도 정말 알맞게 딱 뜸이 들거든요. 네. 불 조절도 정말 중요합니다.